여러분 오늘 공연 안내해 드릴게요.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.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, 음력으로. 네. 원래 오늘 9시에는 비틀레슬러라는 그 보컬 시간인데요. 레슬러를 같이 겸하고 있어가지고 일본 경기 갔다가 부상을 입어서 요즘 못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원래 10시에 금요일 꾸며주고 계시는 조영성 씨가 앞으로 9시 땡기고, 이따 10시에도 피아니스트 있고요. 11시에 보컬리스트 찬우, 또 12시에는 저 김대리의 무대가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네타임 무대 있으니까 즐겨주시고, 3시까지입니다 오늘. 저희 클라비스는 6시부터 3시까지 연중 무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, 오늘 용성씨 무대 끝나고 한 10시 40분부터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신 한 분께는 바틀와인 상품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노래방 기계처럼 키 조절도 되고 또 가사도 다 나오고 하니까 편안하게 나오셔서 부르시고 상품도 타가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주 금요일 원래 10시에 무대 꾸며주고 계신데요.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. 준비되셨어요?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안산에서 오셔가지고요. 조금 그 전철 타고 오시느라고 시간이 조금 못 지키실 때가 많아요, 여러분. 그 예술가들이 그런 거 잘 안 되는 거 아시죠? 시간 지키고 이러는 거 잘 못 하는 거 아시죠? 네, 잘 안 고쳐집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멀리서 오셔가지고.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인데요. 조영성 씨의 무대입니다. 환영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연주 준비해 보는 마이클 서머니라고 하는데요. 마이클 서머니라고 제목 그대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제목이고요. 멜로디가 아름다운 곡 하는 중에
두 번째 곡으로 I Wish라는 곡 연주를 준비했는데 I Wish라는 곡은 그 가수분들이 많이 불러서 많이 아실 거긴 한데 멜로디가 많이 익숙하시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하모니카로 한번 준비를 해놓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스테이식스라는 블루스 곡이고요. 네, 좀 신나는 블루스 진행의 곡입니다.
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